제품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네요.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된 설계 데이터를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저희 설계팀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지만 저는 빨간 펜을 들고 설계 리뷰를 하고 지적질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하하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6W 태그를 통해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줍니다. 어셈블리 트리 구조와 함께 3D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데이터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해 보이고 저 부분도 약간 부족한 것 같네요. 역시 제가 최종 리뷰를 해야 하네요. 다시 설계를 지시해야 하니 이슈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슈 생성 앱으로 3D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슈 관련 사항을 적고 커멘트를 달고 중요도 및 기한을 설정해 줍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수정해야 할 파트 위치도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겠죠. 다음으로 각 설계 담당자도 지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D 막업 앱으로 수정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담당자들이 제 의도와 다른 설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설계 변경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규 막업을 생성하고 저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 줍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각 슬라이드를 만들어 작성해 주어 3D 막업 생성을 완료합니다. 자, 이제는 3D 막업 생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슈의 막업 데이터를 검색하여 첨부로 넣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된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계 모델, 담당자, 첨부된 내용 모두 잘 들어가 있네요.